안녕하세요. 봉천동 황금선 햄찌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업데이트된 기능을 사용해서 신호등 전광판을 그려볼 거예요. 깔끔하게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캔버스 그리기 가이드를 켜주고 진행해봅시다. 무채색 팔레트로 준비해봤어요. 오늘 사용할 브러쉬는 기본 모노라인 브러쉬고요. 레이어에 그리기 도우미를 켜줍니다. 먼저 사각형을 그려줄게요. 캔버스에 선을 그어보시면 자를 대고 그린 것처럼 반듯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서리를 라운딩 해줄 거예요.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 위에 천천히 그려줍니다. 저처럼 하지 않고 한 번에 그릴 수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그리시면 돼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레이어 두 개를 이용해서 그려보는 겁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게 제가 한 번에 그리는 것 같지만 잘 못 그린 부분들을 다 편집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여러 번 시도하면서 그리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사람이 뭐 다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저랑 비교하시면서 주눅 드시면 안 돼요. 두 레이어를 합쳐주면 짜잔! 이제 이걸 하나 더 복사해서 이동 툴을 누르고 왜곡 옵션을 켜줍니다. 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살짝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스냅을 꺼주고 위쪽으로 또 살짝 올려줍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 두 사이의 끝을 연결해주세요. 선을 정리해주고 하나로 묶어주면 신호등 하나 완성. 이걸 하나 더 복사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우리가 어느 부분을 그렸는지 알겠죠? 이제 우리 처음에 그리기 도우미를 켜고 반듯하게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신호등의 몸통을 그려봅시다. 레이어 한 장에 다 그리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나눠서 겹쳐지는 부분의 선들은 편하게 지워주면서 진행합니다. 저는 레이어를 나눠서 그리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주 그리는데 그림 실력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신호등이 매달려 있을 전봇대도 추가해주고요. 뒤쪽 전선도 추가해주고 모든 스케치 레이어를 합쳐줍니다. 그리기 가이드를 꺼주고 채색을 진행해볼게요. 스케치 레이어를 레퍼런스로 설정해줍니다. 그러면 다른 레이어에 이 레퍼런스 레이어가 영향을 주는데요. 이렇게 색을 부으면 선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으로 채워주세요. 스케치 레이어와 채색 레이어 중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림자를 그려줍시다. 레퍼런스 기능은 사용했으면 꺼주세요. 안 그러면 이렇게 계속 영향이 갑니다. 복사해서 아래에도 그림자를 추가해주고 전봇대 한쪽도 어둡게 그림자의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그림자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낮춰주면 아래 채색과 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겠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LED가 들어갈 부분을 그려볼까요? 그림자 아래에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빨간색으로 서 있는 사람을 그려줍니다. 햄린이들, 여기서부터 집중해주세요.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죠? 파이팅! 빨간 사람을 옆으로 밀어서 복사해줍니다. 조정에 하프톤, 산문 옵션을 선택해주고 화면에 펜을 대고 오른쪽으로 끌어주면서 적당히 효과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점박이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해두고 안 보이게 숨겨놓으세요.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씌우고 하얀색으로 레이어를 채워줍니다. 빨간 사람을 하나 더 복사해주고 일단 이것도 하나 안 보이게 숨겨주세요. 자, 이거를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줍니다. 너무 색이 약해 보이면 하나 더 복사해서 레이어를 합쳐주세요. 그리고 이 레이어 속성을 추가로 바꿔주면 빛나 보이죠? 여기서 하나 더 해야 할 게 있는데 프로크리에이트의 오류인지 원래 이렇게 만든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대해서 보면 하프톤 효과를 주고 나면 화면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따로 검정 배경과 빨간 불빛 배경을 만들어주고 도트 레이어를 클리핑 마스크로 각각 씌워줬어요. 레이어를 합쳐서 정리해주면 꺼졌을 때와 켜졌을 때 간단하게 정리되죠? 그래서 빨간 부분에만 적용이 되라고 클리핑 마스크를 한번 씌워줍니다. 신호등이 꺼졌을 때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뒷배경색을 한 손가락으로 길게 눌러서 뽑아낸 후에 클리핑 마스크를 추가해서 배경색으로 레이어를 채워주세요. 이 회색 사람의 검은 점박이를 클리핑 마스크로 넣어줍니다. 경계선이 너무 딱 떨어지니까 회색 사람에게도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줍니다. 그럼 경계선이 좀 풀어질 거예요. 아, 뭐지? 헷갈리죠? 초록불로 복습해 볼까요? 초록색으로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그려줍니다.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주세요. 하프톤 효과를 줍니다. 이것도 하나 더 복사해주세요. 위에 클리핑 마스크를 추가해서 하얀색 도트로 만들어줍니다. 녹색 사람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해줍니다.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줘서 빛나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복사해서 더 밝아 보이게 해준 뒤에 레이어 속성을 추가 또는 밝은 색상으로 변경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하얀 도트를 클리핑 마스크로 설정해줍니다. 초록 사람 위에 클리핑 마스크를 추가하고 배경색으로 부어주세요. 검정 도트도 클리핑 마스크로 설정해줍니다. 검정 배경의 경계선이 딱 떨어지지 않도록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줘서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꺼져 있을 때와 켜져 있을 때 두 가지 버전이 완성됩니다. 오늘 스케치부터 채색, LED 전광판 효과까지 그려봤는데 좀 어렵죠? 그만큼 더 성취감도 크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똑같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햄린이들. 안녕.